언젠가 알게 될 거야. 넌 분명 알게 될 거야. 초보 탈출 가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초보 탈출을 안내해드릴 화학의 손은정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 화학원 초보 탈출을 해보고자, 자, 여러분과 함께 25강 동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보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우리 강좌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리기 전에요, 사실 선생님이 제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두 손 모아서 네, 슈퍼 울트라 그레이 네,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알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아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뭐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구체적으로 공부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것, 네, 바로 그 단계가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과 인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아 공부해봐야겠다, 자, 계획 세우셨고 그렇다면 자 초보 탈출 넘버 원 클릭해봐야지 라고 실행까지 하셨잖아요. 충분히 여러분 훌륭합니다. 엄청 훌륭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운 걸 여러분은 실천하실 능력과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의 열정 칭찬해 해주시고요. 네, 그 의지 가지시고 선생님과 함께 초보 탈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좌는요 어떤 특징이 있니? 라고 하면요, 자, 제일 먼저 우리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하면 좋을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개를 하기 전에 사실 선생님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과학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화학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접하면서 이 화학의 매력에 쑥 이렇게 빠져들어서 지금 여러분이랑 이렇게 화학을 공부하고 있게 됐네요. 그래서 선생님의 목표는, 그리고 선생님이 바라는 우리 친구들은, 아 선생님 저도 화학의 매력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요, 그 누구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처럼 자 화학을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자, 선생님 저는 화학을 공부는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화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 기본 용어 정리가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들, 기본 개념들, 원리들 정리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선생님이랑 함께하면 어떨까, 아 정말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학교에서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간중간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자,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네, 이 내신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학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과 선생님은 어떤 강의를 할 거냐며, 어떻게 화학을 공부할 거냐면요, 자, 바로 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우리 수강 대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땐 과학에서, 그리고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걸 여러 현상에 적용을 해본다. 알고 있는 걸 문제에 적용을 해본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밑바탕이 되는 거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 자, 용어와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서 자, 화학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 화학의 용어, 개념, 원리만 알고 있으면요, 이걸 여러 가지 현상에 적용해 보는 거, 문제에 적용해 보는 거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기를 좀 탄탄히 쌓자. 자, 용어, 개념, 원리 정확히 이해해서 정말 우리 초보를 위해서 내가 초보 탈출할 수 있도록 나 선생님이 맞춤식으로 여러분에게 네,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초보 탈출 넘버원은요, 총 2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크게 파트를 두 개로 나눠봤거든요. 자, 파트 1. 자, 이것만 알면 중학 개념 마스터라고 해서 1강과 2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3강부터 25강까지가 이것만 알면 고등학교 화학원도 마스터. 자,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자, 우리 파트 1. 자, 두 강을 통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과학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끼스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알짜배기들만 뽑아서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화학원을 공부할 때 자, 기본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자, 이것만 알면 화학원. 자, 이 파트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화학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 바로 그런 단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선생님이 당연히 자, 우리가 화학원에서 공부해야 되는 기본 개념, 용어, 원리 정리해드린 것과 동시에 자, 바로 이것까지 우리 같이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떤 거냐면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각 단원에서 중요했던 개념들 자, 빈칸 정리 선생님이랑 함께 해보고요. 자, 빈칸 정리로 다시 한번 확인한 그 개념과 원리를 자, 마인드맵으로 자, 단원별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는요.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무만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숲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아 그래 이 숲은 나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특징을 알아봐야지. 네,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나무들이 어떻게 숲을 이루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개념을 공부한다는 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의 특징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그루 한 그루 다 알게 됐으니 이제 큰 그림도 그려봐야겠지. 자, 선생님과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 개념들과 원리들이 어떤 흐름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공부를 하시면요. 여러분 화학에 대해서 화학의 흐름도 쫙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화학에서 다루는 개념과 원리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그렇게 공부하게 되는지 자, 여러분 자, 이해하시면서 화학이 보다 더 재밌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자, 파트 2에서는요. 기본 개념 그리고 이렇게 단원 마무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엔 이렇게 우리가 25강에 걸쳐서 함께 공부를 한다면 화학, 뭐 초보 탈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무엇으로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교과서예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항상 교과서인데 자, 교과서에서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 딱 펼쳐놓고 공부해야지. 펜 딱 들고 밑줄. 그렇게는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 중요한 거 기본 용어 개념은 선생님이 쏙쏙쏙쏙 뽑아서 여러분한테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자, 교과서를 읽으시라는 거는 교과서를 보라는 거 아, 화학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구나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흐름이구나를 여러분이 좀 몸으로 직접 깨우쳤으면 좋겠어서 선생님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는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냐면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으세요. 그렇게 읽으시면서 자 바로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드리는 초보 탈출 안내에서 이용하셔서 핵심 개념들만 포인트 팡팡팡 잡아서 공부하시면요. 여러분 네 모두 초보 탈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25강을 통해서 네, 초보 탈출 도전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 이제 모두 준비되셨나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준비 꼭 해오셔야 돼요 라고 준비물 하나 적어드릴 텐데요. 바로 긍정적인 마음. 나는 할 수 있다. 자, 초보 탈출 뭐 그까이 거 한번 해보지 뭐. 선생님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열정과 의지,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계시면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초보 탈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마음 가지시고요. 선생님과는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초보 탈출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